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길, 은혜로 나아가는 길. 얼마 전에 선교제에서 헌신하고 계시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 44살 되신 선교사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시신이 한국에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먹먹하고 참 무엇하고 제가 말씀을 잘해야 될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CCM 찬양 부른 그대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온갖 원망, 불평, 섭섭함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질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제가 총 가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허물투성인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죄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설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장로가 창시자 칼빈은 이분이 태어나기를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나서 유럽에 가면 깔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칼빈은
구원의 5대 교리를 설명하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무조건 구원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의 구원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설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야 하듯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보장해서 날마다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 거룩해지도 거룩해지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의와 진리로 무장한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하면 하다가 지치고 또 상처도 받고 시험에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 때는 범사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탈진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주저앉는 이유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은혜 봤을 때 좀 반짝하는 은혜가 있어갖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내 은혜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지었는데 그 찬송 2절 가사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갖고 나갈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각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유일한 소원은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는 절대 절망에 처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구걸해서 동양에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보니까 귀는 밝잖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뜨리라.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뜨리라.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근처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향하여 그는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있는 힘을 다하여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는데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시끄럽게 몰려 지나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꿈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채워서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은 우리 꿈의 토대이며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0절은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은 충분하고 확실하며 무호한 모든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함과 사탄과 세상의 악함에 맞서 교회를 더 큰 확신 위에서 안위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전히 이 계시를 글로 담으셨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시던 이전의 방식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정윤호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세계적인
투자회사의 회장인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해 나온 분입니다. 1988년 북한 자강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대대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작전 나갔다가 다치는 바람에 그는 전역을 하고 한경북도 회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한경북도 회령은 국경 도시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고위층 군인들과 살다가 이곳에 와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손을 뻗칠 힘도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왔나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적경적이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으로서 거지처럼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 드라마 주인공들이 나라 허락도 받지 않고 비행기 타고 해외도 나가고 우리 누구나 다 가는데 또 시상식에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게 돌립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보고 야 여기서는 저 하나님 얘기하면 붙잡아서 사형당해 죽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릴 때 자기 할머니가 아궁에서 불을 떼면서 할머니가 평양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분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걸 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여기서 탈출해서 저 남한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비자금을 다 털어가지고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태국에 왔다가 태국에서 불법체로 붙잡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한국 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북한에 이런 고위 장교의 딸이니까 여러 조사를 다 끝내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라고 나왔다가 아버지도 같이 탈출해갖고 그래서 아버지가 온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북한에 엄마하고 오빠가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 막 찌듯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골반염이 확장돼갖고 간과 횡기염이 협착돼서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다 보니까 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 때 위해서 암까지 발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원망을 하는데 의사가 아마 크리스천이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유나 씨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협착성이 안 왔으면 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펑펑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유나, 오랜만이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너는 내 딸이야. 할렐루야. 건강과 신앙을 회복한 후에 2017년부터 채널 A 프로그램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기 나와서 얼마나 이분이 말을 잘하는지 인민 똑소리를 알리게 되면서 이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 됐는데 2018년도에 이 프로그램에서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사업가 짐 로저스와 함께 이 화상 인터뷰를 합니다. 화상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짐 로저스가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나의 비서로 오라고 아 거짓말 뭐 농담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이 짐 로저스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윤아 씨가 이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를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를 잘하나 봤더니 그 북한에서 고난의 대행군을 할 때 너무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각 도서 뽑아서
300명 뽑아갖고 100명은 러시아 반, 러시아어를 하는 반, 100명은 영어하는 반, 100명은 중국하는 반, 그래갖고 뽑아가지고 어느 만큼 시켰는데 한 달달달달 외워서 그 나라 사람처럼 말 못하면 밤낮 매로 두들겨 맞아갖고 영어에 펄펄 날았어요. 영어반이 돼갖고 마침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수행비서가 돼가지고 그 지금 전 세계 빔드라스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삶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에게 길이 보이고 노력하는 사람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선한 영역을 많이 빛내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에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